자, 1번.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 일단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문제는 왜 틀렸는지만 알면 된다. 왜 맞는지는 필요가 없어요. 맞죠? 왜 틀렸는지만 봐주면 돼요. 흔히 얘기하는 그걸 우리 오답전이라고 하잖아. 맞지? 자, 기억 봅시다. 그러니까 맞는지 틀렸는지 다 보자 이 말이야. 기억. 루트 16 더하기 루트 9예요. 루트는 덧셈 할 때 어떻게 더할 수 있다 했죠?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같을 때만 더할 수 있어요. 16이랑 9가 같다 달라? 달라. 따라서 바로 더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더한다 하더라도 루트 안에 끼는 절대 더하지 않습니다. 맞죠? 실제로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4로 바꾸고 3으로 바꿔서 답은 7로 나와야 돼요. 맞니? 2번 봅니다. 빼기 당연히 안됩니다. 덧셈과 뺄셈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4와 3으로 바꾸고 답은 1이 돼야 돼요. 루트 안에서 덧셈과 뺄셈은 일어날 수조차 없습니다. 그 다음 얘는요 4로 바꾸고 3으로 바꾼 다음에 곱하면 10이 되죠. 얘는요 4 나누기 3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3분의 4입니다. 루트 안에서는 덧셈과 뺄셈은 절대 못합니다. 덧셈과 뺄셈 대신에 곱셈과 나눗셈은 할 수는 있죠. 맞죠? 단 곱셈은 루트 밖에 있는 것끼리는 곱하고 안에 있는 것끼리도 곱할 수 있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은요 옳지 않은 거니까 기억 니은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봅니다. 루트 32 마이너스 루트 8 나누기 루트 2 돼 있어요. 자 일단 빼기인데요 루트 32 빼기 루트 8 할 수 있어 없어? 원래는 못해요. 맞지? 하지만 변형시키면 가능할 수도. 32 빼내면 얼마 되죠? 이제 외워놓으면 좋은데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손수문에 딱 시킨 다음에 두 개씩 묶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맞지? 얘들 둘이 밖으로 나가서 2 됐고 얘들 둘이 밖으로 나가서 2 됐어요. 그럼 2가 두 개 나갔으니까 밖에 4죠. 맞지? 결론적으로 얘는 4루트 2입니다. 맞니? 그 다음 8도 빼내봅시다. 8은요 2, 4, 2, 2 두 개 밖으로 나가면 얘는 2루트 2가 됩니다. 그럼 빼기 2루트 2죠. 자 그러면 다시 합니다. 4루트 2 빼기 2루트 2는 덧셈과 뺄셈이 가능합니까? 되죠? 루트가 같을 때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같을 때는 루트 밖에 있는 숫자끼리 덧셈 뺄셈 하는 거였어. 따라서 셈 얘는요 2루트 2 나누기 루트 2가 돼요. 자 이제 루트 2는 약분되죠? 그럼 얼마 돼요?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입니다. 3번 루트 72 만들어버려요. 루트 72는요 72 선수분해 시켜보면 되죠. 그럼 2로 하면 얼마 돼요? 36 2로 하면 18 2로 하면 9 3하면 3 맞죠? 얘 빼낼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빼내라고 한 거 아니었어. 다른 문자로 바꿔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뭘로 적어주면 돼? 루트 72를 이렇게 적어준 거죠. 얘는요 루트 2랑 루트 2랑 루트 2랑 루트 3이랑 루트 3이랑 곱한 겁니다 이 말이잖아. 맞지? 문제에서 간단히 하라고 아니었거든. A, B를 이용해서 적어봐라 했거든. 그럼 얘는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로 바뀌고요 A는 3개 있고 B는 2개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 되겠죠. 많이 나오는 문제 영역들입니다. 다음은 유리화하여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유리화는 분모에 루트가 나왔을 시 분모를 유리수로 바꿔주는 형태를 유리화라고 한다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다? 자 루트 6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인데요 분모 문제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그 식은 성립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떤 수를 곱할 겁니다. 단 분모에 루트가 없어지려면 제곱수가 되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수를 곱해줄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분자에도 나하고 똑같은 수를 곱해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분모 얼마 돼요? 6. 분자 계산합니다. 얘들 둘이 계산하면요 루트 18 곱하기는 아래끼리 할 수 있다 했죠. 빼기 루트 12 쌤이 계산하니까 6분의 3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3입니다. 자 이거 왜 나온지 모르면 또 해보면 되죠.
18하고 12는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왜? 많이 나오니까 라고 했거든. 따라서 3은 묶어서 밖으로 나가고 남는 거 루트 2. 맞죠? 12는요 소리수분해 시켜보면 2, 6, 2, 3이죠. 따라서 2는 밖으로 나가면 2, 그리고 남는 거 3 하나 루트 3. 맞죠? 그래서 답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됐어요? 5번입니다. 그 다음 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있죠. 자, 가장 큰 수 구하라 하면 비교하면 됩니다. 자, 루트랑 루트가 아닌 숫자가 나왔을 때는요 모두 다 루트로 바꿔버리면 되죠. 맞지? 다 루트로 바꿔버립니다. 선생님 얘는 얼마 돼요? 25분의 16이가 맞아요. 얘는 25분의 4죠. 맞지? 얘는요 5분의 16이죠. 얘는 5분의 4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수 구하래. 쌤, 다 루트니까 크기 비교하면 되죠, 이제. 크기 비교하면 되는데, 분수니까 통분까지 해줍시다. 쌤, 얘는요, 루트 25분의 얼마예요? 여기 5 곱하면 80 됩니까? 맞죠? 그 다음, 얘는요, 루트 25분의 분자도 25 곱하면 20 되죠. 그럼 이제 크기 비교 끝났네요. 제일 큰 놈이 뭐예요? 인원인데, 인원. 그 다음 예, 그 다음 예, 그 다음 예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숫자 보고 비교만 하면 됩니다. 6번 봅니다. 다음 제곱근 표를 이용하여 루트 621의 값을 구하세요. 지난번에 얘기했었어요. 제곱근 표는 가장 작은 값이 얼마였어요? 제곱근 표는 가장 작은 값이 얼마였어요? 1.00부터 어디까지? 99.9까지. 그래서 1.00과 99.9를 벗어난 범위의 숫자들은 내가 변형을 해서 만들어냈어. 맞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했었죠. 쌤, 루트 621은요 621은 99.9보다 크기 때문에 맞죠? 소호점을 옮겨야 돼요. 원래 여기 있었으니까 앞으로 두 칸 옮길게요, 이 말이잖아. 맞아요? 앞으로 두 칸 옮겼어. 두 칸 옮기면 얼마 되죠? 6.21 되죠. 맞죠? 근데 실제는 621이니까 아직 얼마를 더 곱해줘야 돼? 100. 그럼 얘 나가면 얼마 돼요? 100은 나갈 수 있죠, 10으로. 맞니? 10 루트 얼마 돼? 6.21 돼요. 자, 표 읽읍시다. 6.21이 얼마인데? 6.21. 얼마입니까? 2.49입니다. 맞죠? 결론. 얘는 10 곱하기 2.49 하나니까. 얘는 24.91 이렇게 돼요. 됩니까? 자, 요거는 요렇게 풀었다. 근데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었다. 맞죠? 기억합니까? 쌤, 소호점 안에서 앞으로 두 칸 땡겼으니까요. 6.21 나와요. 그러면 6.21 나오는 숫자에서 얘가 앞으로 두 칸이면 얘는 뒤로 한 칸 가면 되죠. 맞죠? 루트 밖에서는 칸 수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됐죠? 그렇게 해서 바로 찾을 수도 있더라. 이거 6.92가? 92네요, 그냥. 이거 뭐 2로 바꾸면 되겠죠? 됐어요? 됐니? 그 다음, 7번. 루트 8은요, 똑같죠? 자, 이거 이제 빠르게 요령으로 갑니다, 요령으로. 보세요, 이거 하나하나 언제 다 할지 몰라, 이거. 요령으로 갑니다. 자, 원래 소호점이 여기 있어요. 그럼 앞으로 몇 칸 가? 두 칸. 앞으로 두 칸 가면 얼마죠? 8이죠, 8. 그러면 8에 나온 소수를 뒤로 한 칸 가면 되죠. 그럼 얼마 돼요? 28.28. 맞아요. 그 다음, 얘는 앞으로 두 칸 당기면 80 되죠. 맞죠? 그러면 80에 있는 소수점 뒤로 한 칸 가면 89.44입니다. 그 다음, 얘는요, 앞으로 네 칸 가야 되죠. 두 칸 가면 800이잖아. 800도 못 나오잖아, 맞지? 앞으로 네 칸 가면 8. 그럼 여기서 뒤로 두 칸 가주면 되죠. 따라서 282.8. 맞습니다. 얘는요, 뒤로 두 칸 가면 얼마 돼요? 8. 뒤로 두 칸 갔으니까 5번에는 앞으로 한 칸 가야죠. 8에. 0.2828 갑니다. 맞네요. 5번. 뒤로 몇 칸 가야 돼? 두 칸 가도 0.8이죠. 0.8 못 갑니다. 맞죠? 또 뒤로 두 칸 가면 얼마 돼요? 80 되죠? 맞지? 80에서 뒤로 4칸 왔으니까 앞으로 2칸 가면 되죠. 따라서 얼마 돼요? 0.08944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답은 0.08944이기 때문에 몇 번?
5번이 답입니다. 5번 문제 봅니다. 자, 얘들 덧셈 뺄셈 안 돼요. 딱 봐도 덧셈 뺄셈 안 되게 생겼는데 문제에서 결론을 더해놨잖아. 맞지? 그러면 빼봐야 되죠. 덧셈 뺄셈을 하려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같은지 다른지부터 판단해야 되죠. 72 손해수금 납니다. 2하면 36 되죠. 2하면 18 됩니다. 2하면 9, 3하면 3. 맞죠? 그럼 얘는 얼마로 나옵니까? 2 두 개 나가고요. 그럼 2 하나 나갔죠, 밖에? 2 한 개 있죠, 밖에? 3 두 개 묶어서 밖으로 나가면 3 하나 나갔죠? 그럼 얘는 6루트 2 됩니까? 맞아요. 2, 3, 6. 남아있는 2 하나. 그 다음에 빼기 A 루트 2 하고요. 그 다음 50 빼냅시다. 50은 5로 약분하면 10. 5로 약분하면 2입니다. 따라서 얘는 밖으로 5 두 개 나가니까 일단 얘는 5 루트 2가 되겠네요. 플러스 5 루트 2죠. 계산했더니 3 루트 2 됐대. 자, 덧셈 뺄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루트 2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숫자들끼리 더하기 빼기 하면 되지. 맞니? 그러면 6 빼기 A 더하기 5 했더니 얼마나 왔다? 3 났다는 말이잖아. 6에서 A 빼기 5 됐더니 3 됐대요. 됐나? A 넘어오고 3 넘어가면 되지. 그럼 6 더하기 5에서 빼기 3 한 번은 A 됩니다. 맞아? 답 얼마예요? 8. 뭐 이런 계산 안 해줘도 되죠? 9번 봅니다. 6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2루트 3 나누기 3분의 2 더하기 10루트 6이야. 일단 나누기 곱하기부터 먼저 하는 게 계산 순서상 맞죠? 맞지? 자, 계산합시다. 6루트 2 요거 두 개 먼저 할까요? 요거 두 개 먼저 해봅시다.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12루트 6입니까? 밖에 거는 밖에 끼리, 안에 거는 안에 끼리 곱하는 것 뿐이야. 맞지? 곱하기 또 뭐 해야 돼요? 2분의 3 하면 되나? 역수니까. 맞지? 계산하면요? 요거 앞에 거 요까지 계산했어요, 쌤 지금.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이거 이거 약분하면 6. 6, 3, 18. 그럼 마이너스 18 루트 6입니다. 맞죠? 거기에다가 뭐 하래? 이거 뭐 하래요? 플러스 10 루트 6 하래요. 그럼 둘 다 루트 6, 루트 6 같지? 그럼 덧셈 뺄셈 할 수 있단 말이잖아, 맞지? 그럼 앞에 있는 숫자끼리 더하기 빼기 합시다. 마이너스 18 더하기 10 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8. 따라서 마이너스 8 루트 6, 1번이겠죠. 10번 봅니다. 오른쪽 그림과 맞춘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사다리 꼴을 구합시다. 원래 어떻게 구해요? 쌤, 윗변이랑요 아랫변이랑 더하고요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넓이가 나옵니다. 이거 맞아요? 맞지? 자, 루트 8이랑 루트 8은 더할 수 있죠. 맞지? 근데 루트 2는 못 더하잖아? 그래서 빼냅시다. 빼내면 얼마 돼요? 8은요, 이제 아는 사람도 있는데 빼내면 2루트 2 나오죠? 그럼 다시 얘 2루트 2가 얘도 2루트 2고 얘는 1루트 2죠? 그러면 전부 다 루트 2로 바뀝니까 이거? 2루트 2 더하기 2루트 2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요 앞에 있는 숫자 곱하기 더하면 얼마 돼요 이거? 5루트 2 되죠?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끝났습니다. 곱하기 나누기는 숫자 밖에 루트 밖에 있는 거랑 바깥쪽끼리 안쪽에 있는 거는 안쪽끼리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2분의 5고 루트는 루트 6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됐죠? 답 안 푸는 사람들 답 체크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이거 갖고는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시 풀어보라고 하는 건데 답 체크하는 거는 답 치고 가도 되는데. 자, 11번 봅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닛의 AB 값 구하래요. 계산합시다. 분배시키면 되죠. 앞에 거 두 개 곱하면 2A죠. 이거 두 개 곱하면요 플러스 4루트 3입니다. 얘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A 루트 3이고 얘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6이고 맞지? 이거 풀었더니 4 플러스 B 루트 3 나온대. 자, 어차피 루트는 같은 숫자 안에가 나올 때만 더할 수 있는 거였고 루트 아닌 거는 아닌 것끼리 계산하면 되죠. 결론, 쌤 얘랑 얘랑 계산하면요 2A-6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계산하면 4-A의 루트 3이에요. 어차피 루트는 계산되거든. 맞지? 이렇게 풀었는 게 얘가 나왔다 이 말이죠.
끝났네. 얘가 4 돼야 돼. 알아봅시다. 그럼 이거 10 돼야 되죠. 맞니? 그럼 A 5 돼야 되죠. 일단 A 5 돼. 그 다음 얘 계산할게요. A가 5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옵니까? 맞지? 그럼 B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럼 다음 몇 번입니까? 1번이겠죠. 12번 봅니다. 11번. 자, 일단 X가 뭔지 몰라서 X가 지금 분모에 뭐가 있는? 루트가 있는 무리수거든.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무리수기 때문에 우리는 뭐한다? 유리화시켜야 돼요. 유리화부터 시킵니다. X는요 유리화시킵니다. 분모 얼마큼 해야 돼요? 자, 원래 이래 있잖아, 맞지? 근데 무리수가 하나 있을 때는 똑같은 거 곱하면 돼. 완전제곱식. 맞죠? 근데 얘는 똑같은 거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제곱식 하면 루트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했어요? 합차공식 쓰라 했죠. 그럼 뭐 곱해야 돼요?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면 돼요. 그럼 얘도 뭐 곱하면 돼요?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면 돼요. 맞니? 유리하면 분모 얼마 돼요? 분모 얼마입니까? 유리화하면 합차공식 쓰면 얼마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2 빼기 1입니까? 루트 2 제곱하면 얼마야? 2, 1 제곱하면 1 빼면 1. 분모 3개 되죠? 그럼 남는 건 뭐가 남아요? 3 루트 2 빼기 3만 남죠. 맞아요? 대입합시다. 자, x제곱이니까 x가 이놈이거든요. 그러면 x제곱이니까 x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3 루트 2 마이너스 3 제곱하고 플러스 6에 3 루트 2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R. 지금 이거 풀라는 거죠. 자, 중이 완전제곱식이니까 뭐 거저주는 문제죠. 곱하기 만다면 완전제곱식 풉니다. 앞에다 제곱하면 얼마야? 18 나옵니다. 맞죠? 3399 루트 2는 제곱하면 2되니까 그 다음에 얘를 3개 곱하면 마이너스 18 루트 2고요 2에다 제곱하면 플러스 9이고요 얘 분배 풀면 18 루트 2고요 얘 분배 풀면 마이너스 18이고요 마이너스 5 나옵니다. 맞죠? 말립시다. 마이너스 18 루트 2 플러스 18 루트 2 플러스 18 마이너스 18 남는 거는 9 빼기 5네. 답 얼마 나와요? 4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 봅니다. 13번 마이너스 4 루트 5 나누기 2 루트 6 곱하기 3 루트 3은 A 루트 10입니다. 다음 유리수 A값 구하세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4 루트 5 곱하기 2 루트 6분의 1 곱하기 3 루트 3 했더니 A 루트 10대인데요. 약분합시다. 자, 루트 3이랑 이거랑 약분하면 여기 루트 2 됩니다. 맞죠? 루트는 약분됩니다. 루트끼리. 맞지? 그 다음에 루트 2랑 루트 5는 아직 못해. 그 다음에 숫자 약분합시다. 2랑 4랑 약분하면 여기 2 되죠. 그러면 남는 거 적어볼게요. 좌변. 좌변 남는 거 적으면 얼마 돼요? 분모 루트 2 하나 남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2랑 3이랑 곱하고 루트 5도 남았어요. 마이너스 6 루트 5 됩니까? 맞니? 이해돼요? 끝났네. 유리화 시킵시다. 그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자 유리화식 아니 수만이 계속 해줄게요. 루트 2 루트 2 곱하면 되죠. 분모 갈게.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죠. 맞지? 분자 계산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6 루트 10 이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3 루트 10입니다. 결론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죠. 루트 10 앞에도 숫자 찾아야 했으니까.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지금 뭐 어렵고 헷갈리고 모르고도 있겠지만 자 14번 두 수 사이에 있는 분수 중에서 분모가 14인 기하분수 찾아야 돼요. 맞죠? 분모가 14인 기하분수 찾아야 돼요. 자 해봅시다. 이거 분모를 14로 만들어주면 되죠. 맞니? 그러면 쌤 얘 바꿀게요. 분모 14로 만들면 14분의 2 루트 7입니다. 얘 바꾸면요 14분의 7 루트 2 돼요. 맞지? 맞니? 자 그러면
요게 얼마인지만 판단하면 되죠. 자, 요거 얼마죠? 2루트 7이 루트 얼마입니까? 루트. 들어갈 때 안으로 되고 제곱에서 들어가잖아, 맞지? 2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 돼? 4. 그럼 4, 7에 28. 그럼 루트 28일 거예요. 얘는요? 7, 7에 49 안으로 들어가면 98입니까? 맞지? 그럼 내가 지금 찾은 숫자는 뭔데? 14라는 숫자 안에서 루트 28과 루트 98 사이에 있는 뭘 찾으면 돼? 제곱수만 찾아내면 되잖아. 맞죠? 자, 28은 대충 5점 얼마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안에 5 있어 없어? 6은 있어 없어? 되죠? 원래대로 따지면 7 돼야 돼. 되죠? 8은요? 되죠? 9는요? 됩니다. 10은 안 되죠? 10 제곱하면 얼마 돼? 100. 그럼 루트 100이니까 얘가 지금 9점 얼마거든. 그럼 여기 위에 올라오는 건 올라올 수 있는 게 지금 이런 숫자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 14분의 6이거나, 14분의 7이거나, 14분의 8이거나, 14분의 9라는 소리죠. 맞니? 근데, 문제에서 뭐 하래요? 분모가 14인 기하분수 찾으라 했잖아. 맞아? 분모가 14인 기하분수. 자, 14분의 6 약분 돼, 안 돼? 어, 되면 안 되죠. 14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약분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얘는 14분의 7, 7로 약분 되죠. 14분의 8, 2로 약분 되죠. 14분의 9는요, 약분 안 됩니다. 분모가 14인 기하분수죠. 따라서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15번 봅니다. 자, 이거 좀 별표 잘 해야 되겠는데. 자, 15번. 자, 얘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내용을 보면. 어차피, 루트 밖에 있는 숫자는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맞아요? 더하기 빼기라면 원래 다 빼내야 되지만, 지금 이 문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봐. 요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에서 들어갑니까? 맞아요? 밖에 있는 숫자가 안으로 가면 제곱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A분의 A제곱 B 이래 됩니까? 맞아? 더하기 루트 B분의 AB제곱 이렇게 돼요? 이해됩니까? B가 루트 안에 들어가면 B제곱은 들어갈 거 아니야. 맞지? 자, 근데 안에 약분되죠? 위에 A 두 개, 밑에 A 하나니까 약분하면 얼마 돼요? 루트 AB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B 두 개, 밑에 B 하나니까 약분하면 얼마 돼요? 루트 AB입니다. 어? 셀을 푸니까 2루트 A예요. 아니, 내가 지금 더하기까지 같이 해버렸어. 왜? 루트 안에 숫자가 똑같으면 더 셈 가능하다며? 그럼 1루트 AB 더하기 1루트 AB는 2루트 AB일 거 아니야. 맞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루트 AB가 얼마래? 6이래요. 얘가 지금 6이야. 그럼 2 곱하기 6이니까 답 얼마 돼야 돼요? 10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은 10입니다. 5번입니다. 16번 봅니다. 두 수가 있어요. 두 수에 분모를 유리하면 각각 이런 숫자가 된대. 유리화시켜 봅시다. 자, 유리화시킬게요. 첫 번째, 여기에 루트 5 곱하고 여기에 루트 5 곱합니다. 그럼 얼마 돼요, 분모? 5 되죠, 일단? 맞니? 곱하면 얼마 돼? 2루트 10 됩니까? 두 번째, 쌤, 루트 48분에 얼마 돼 있어요? 5 돼 있는데, 루트 48, 어차피 나중에 곱해봤자 빼내야 되니까 미리 빼내고 계산하자고, 계산 편하게. 오케이? 루트 48 빼냅시다. 48 전이 수분해시킵니다. 1을 하고 나면 24, 1을 하고 나면 12, 1을 하고 나면 6, 1을 하고 나면 3입니다. 그럼 2 두 개 나가고, 2 두 개 나가고, 3 하나 남죠? 그럼 이걸 우리 뭐라 불러? 4루트 3이라 불러요. 그러면, 쌤, 얘는 4루트 3분의 5죠? 맞니? 그러면 분모 문제 얼마 곱하면 돼? 루트 4 곱하세요. 이제 유리화 시킨다고. 그러면 여기도 루트 4 곱하고 여기도 루트 4 곱할게요. 계산하면요. 4, 이거 3이죠? 4, 3? 12분의 5 루트 3이야. 됐어요? 다 했네요. 이때 루트 10 앞에 있는, 루트 10 앞에 있는 숫자가 얼만데요? A 5분의 2죠? 맞니? 두 번째, 루트 3 앞에 있는 숫자가 얼만데요? 12분의 5죠? 이때 이거 두 개 곱하면 루트 10을 해. 그러면 다시 5분의 2랑
12분의 5랑 곱한 다음에 루트 C는 얼마 나옵니까? 묻는 거잖아, 지금. 약분하면요. 이거 약분되죠? 6. 이거 약분하죠? 아, 결론적으로 얘는 얼마 돼요? 루트 6분의 1이야. 맞지? 근데 답이 없죠? 당연하죠? 왜? 분모가 무리수니까. 맞니? 유리화시켜야 답이 된다 했죠. 그럼 여기 또 얼마 곱해? 분모 문자에. 루트 6, 루트 6 곱하면 되죠? 그럼 분모는 얼마 돼요? 6분의 루트 6이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 돼요? 답 몇 번? 1번입니다. 됐죠? 그 다음 17번 봅니다. 루트 10을요 3.16이라 할 때 얘 계산하래요. 지금 위에 문제 두 개 섞여 있죠. 유리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유리화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고 제곱근표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변환도 시킬 수 있어야 돼. 맞지? 자 일단 얘 유리화시킵니다. 바로 합시다. 분모 문제 얼마 곱해? 루트 2 곱하면요. 여기 루트 2 곱하고 여기 루트 2 곱했어. 여덟 둘이 곱하면 얼마니? 2. 맞니? 그러면 2, 5 얼마 돼요? 10분의 루트 10입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근데 루트 10이 얼마야? 3.16이거든. 이걸 10으로 나누란 말이잖아 지금. 맞죠? 그러면 10으로 나눠서 좀 앞으로 당기겠죠. 얼마? 0.316이 되겠죠. 맞잖아. 나누기 10이 곱하기 0.1이니까. 이해됩니까? 그 다음 1번. 자 17번에 대해서 다음 몇 번? 2번입니까? 그 다음 18번 봅니다. 자 얘 계산하래요. 또 합시다. A에다가 루트 2 곱해보래요. A에다가 루트 2 곱하니까요. 루트 2A는 여기 루트 2 곱합니다. 그럼 2 루트 6 곱하기 루트 10이 됩니까? 둘 다 루트 2 곱했어요. B에다가 루트 3 곱하래요. 그러면 루트 3B는요 루트 3 곱합니다. 그럼 얼마 돼요? 5 루트 6에서 빼기 3 루트 3입니까? 맞아요? 자 이거 간단하게 갑시다. 2 루트 6 돼있고요 루트 10이 빼내면 얼마니? 아직 못 얻나? 10이 빼내면 2, 2, 3 나오거든. 2 루트 3이죠? 맞지? 이제 이거 암산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뭐 할 거 없네요. 뭐 하래요? 이거 두 마리 다시 뭐 하래? 또 빼래. 그럼 얘에서 얘 뺍니다. 잘 봐. 2 루트 6 빼기 5 루트 6은 가능하죠? 루트가 같은 것끼리만 별세 빼세는 가능하다. 그럼 2 빼기 5 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3 루트 6이죠? 맞아? 2 루트 3 빼기 3 루트 3이니까 2 플러스 3이죠? 빼기 하면 플러스로 바뀌잖아, 맞지? 그럼 얼마 돼요? 5 루트 3 되겠죠? 됐어요? 같은 효과입니다. 저게 답입니다. 그 다음, 19번. 오른쪽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의 내부에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새로운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지금 문제에서 말해요. 이 사각형, 이 색칠한 부분에 둘레를 말해. 둘레란 말은 뭔 말이에요? 색칠된 부분과 색칠 안 된 부분의 경계선은 다 둘레야. 그러면 요거 둘레 되죠? 맞니? 이거 보고 우린 둘레라 불러요. 또 얘들 보고도 둘레라 불러 안 불러? 부르죠? 맞니? 얘도 둘레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정사각형 세 개 둘레 구하라는 거잖아. 맞아요? 자, 한번 합니다. 잘 봐라. 얘가 8이죠? 8이지. 그러면 이거 넓이 얼마 돼요? 64입니까, 원래? 그러면 첫 번째, 쌤, 이 사각형의 넓이 얼마예요? 32입니까? 이해돼요? 그럼 이거 한 면의 길이 루트 32네요. 맞아요? 그 다음 쌤, 이 사각형의 넓이가 32면요 요 안에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16이겠죠? 또 반이니까. 그러면 요 한 면의 길이는 루트 16이겠죠? 맞지? 다시 얘 넓이가 16이면요 이놈의 넓이는 얼마 돼야 돼요? 8 돼야 되죠? 그러면 이놈의 한 면의 길이는 루트 8 되겠죠? 맞지? 그러면 각 변의 길이 한 개씩 다 하고 나중에 곱하기 4만 하면 둘레 합 나오죠. 정사각형이 똑같은 게 4개 있으니까. 맞죠? 그럼 합시다. 루트 32와 루트 16과 루트 8을 다 나온 다음에 곱하기 4만 하면 이거 답이에요.
맞죠? 계산하자. 루트 32 빼낼 수 있었어. 있어요. 2 나와요. 맞죠? 앞에서 계속했던 거라서 2 다섯 개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돼요? 4 루트 2가 돼요. 4개는 나갔고 2개는 하나는 남아있고 맞죠? 그 다음에 루트 16은 얼마죠? 4. 루트 8은요 2 3개 나오죠. 그럼 2개는 나가고 하나는 안에 있고 얼마 돼요? 2 루트 2. 이거에 곱하기 4입니다. 따라서 얘들 둘이 나오면 6 루트 2 에 4 나온 거를 뭐하라? 4배하라. 분배하면 되죠. 얘랑의 분배하면 얼마 나와요? 24 루트입니까? 곱하기는 루트 아닌 거는 아닌 것끼리, 안에 있는 거는 안에끼리, 맞지? 자, 자연수 곱하기는 그냥 거저죠. 그래서 24 루트 2 더하기 16 나옵니다. 그 다음 20번 봅니다. 다음 수직선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나왔어요. 자, 이제 알아라. 한 변의 길이가 1이면 이 한 변의 길이 루트 2 된다 했죠? 맞니? 1, 2, 그러니까 1, 1에서 사각형 넓이 4. 그거 잘라가지고 안에 2, 한 변의 길이 루트 2 했죠? 아까부터? 맞지? 그래서 얘 루트 2에요. 그럼 이 P점의 좌표 어떻게 보여요? 좌표 어떻게 구합니까? 기준이 얼마야? 0. 그럼 0에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이거 맞나? 자, Q좌표 해볼까요? Q는요, 기준이 얼만데? 1이죠. 1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이거 맞아요? 이제 뭐하래? 이놈과 이놈의 좌표 구하고 거리 구하래. 거리는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되죠. 맞죠? 누구 수직선에서 3하고 5 있습니다 하면 거의 2라 하잖아, 바로.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되죠. 그럼 얘에서 얘 뺀다 이 말이야. 됐죠? 1에서 0 빼면 얼만데요? 1. 루트 2에서 마이너스 루트 2를 빼면 플러스 루트 2로 바뀌죠. 그럼 얼마 돼? 2 루트 2 되겠죠? 맞아요. 식 적어줄까요? 유닛 2 안 됐나? 자, 1 플러스 루트 2에서 0 빼기 루트 2를 뺀다고 계산하면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0 플러스 루트 2 되죠. 마이너스 0은 있으나 말하니까 생략. 0은 생략. 자, 계산하면 1 플러스 루트 2 루트 2는 더 셈하면 앞에 있는 숫자들끼리 다한 거 맞나? 얼마 돼요? 2 루트 2 되겠어요? 내용 막히면 그냥 끊으세요. 끊으면 됩니다. 어차피 이 영상 누가 보는 거고. 자, 21번 봅니다. 종이 쳐도 일단 23번까지는 풀이합니다. 자, 봅니다. 얘 풀면 얼마 돼요? 2a 루트 2죠. 얘 풀면요 마이너스 4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얘 풀면요 마이너스 2 루트 18이고요 얘 풀면 플러스 a 곱하기 3이죠. 3a 하면 되겠다. 루트 3 루트 3 곱하면 3이잖아, 맞지? 루트가 안 적어도 되죠. 3a.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보세요 쌤, 이놈이 유리수가 된대. 유리수가 된다는 말은 뭐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리수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고, 무리수는 루트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놈과 이놈을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안 봐도 돼요. 얘랑 얘가 더했더니 뭐가 되는데? 0 되면 돼요. 그러면 루트가 없어지잖아 이 식에서. 맞지? 자, 계산합시다. 그럼 얘만 빼내면 되네. 쌤, 2a 루트 2랑요 요거 두 개 붙이면 돼. 루트 18 빼내면 얼마 돼? 3하면 6, 3하면 2니까 얼마 돼야 돼요? 3루트입니까? 그럼 얘가 3루트이니까 이거 2 붙으면 6루트 2 되나? 맞죠? 빼기 6루트 2 했더니 0만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이 식에서 루트는 아예 없어져요. 루트가 없어져버리면 이 식은 유리수가 되겠죠. 맞지? 그 애초에 이거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 그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이런 문제가 유리수가 되도록 한다 하면 루트가 살 나오는 것만 계산해 주면 돼요. 어차피 루트 2랑 루트 2랑 곱하면 2 되는 거 알잖아. 맞지? 없어지잖아. 맞지? 그런 거는 애초에 안 적어도 된다는 거야. 자, 이거 연대기 만듭시다. 그러면 2a랑 마이너스 6이랑 더해서 연대면 되지. 그럼 a 얼마 돼야 돼요? 3 돼야 되나? 6 빼기 6 돼야 되니까. 맞아? a 3입니다. 22번 봅니다. 자, 보세요. 죽겠죠? 99승.
못합니다 원래. 쟤는 못해요. 그냥 99 속나가면. 자, 이런 거 있었습니까?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은요, A 곱하기 B 한 다음에 세제곱 해도 돼요. 맞죠? 우리 앞에서 배웠죠? 똑같습니다. 2 루트 2 플러스 3의 세제곱과 2 루트 2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이거 두 개 곱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아, 세제곱 해야 돼. 99제곱. 이렇게 가도 되죠? 요거 한번 따라가면. 맞니? 그럼 안에 거 풀자. 안에 거 얼만데요? 2 루트 2 플러스 3. 2 루트 2 마이너스 3. 이 문제는 지금 무슨 문제? 합차공식이지. 합차공식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되지. 맞아요? 2 루트 2 얼만데 제곱하면? 2 루트 2 제곱하면 얼마야? 2 제곱하면 얼마야? 하나씩 해. 머리 쓰지 마. 2 제곱하면 얼마야? 루트 2 제곱하면 얼만데? 2 곱하면? 8. 8 빼기 3 제곱하면? 9. 에 99수가 같다는 말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 99수니까 맞지? 맞나? 1은 몇 번 곱해도 1입니다. 마이너스는 홀수만 곱하면? 마이너스. 짝수만 곱하면? 플러스. 따라서 홀수 번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되겠어요? 23번 봅니다. 자, 23번도 뭔데요? 유리화시켜야 되겠네. X가 이상하게 나왔으니까. 왜? 분모에 루트가 나왔네. 유리화시킵시다. X는요, 루트 5 플러스 1 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럼 유리화시키자. 뭐 곱해야 돼요? 덧셈과 뺄셈으로 나온 형태는 무조건 합차공식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기 뭐 곱해야 돼? 루트 5 마이너스 1 곱해야 되죠. 맞지? 그러면 여기도 뭐 곱해야 돼? 루트 5 마이너스 1 곱해야 되지. 근데 여기 뭔데? 똑같아? 그럼 뭐 하면 돼요? 제곱하면 되죠. 자, 정리합니다. 분모 얼마 돼요? 루트 5 플러스 1, 루트 5 마이너스 1 곱하면 합차공식 앞에 거 제곱 얼마? 5. 뒤에 숫자 제곱 1 빼면 4 분의, 자, 분자 제곱합니다. 완전 제곱식이죠. 앞에 거 제곱하면요, 5 맞나? 완전 제곱식 이거 3개 또 곱해야 되죠. 그럼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루트 5 맞아요. 그 다음 제곱하면요, 플러스 1 되니? 정리 계속합니다. 정리하면요, 4분의 6 마이너스 2루트 5입니까? 맞죠? 이해돼요? 계산합시다. 계속 계산하면 얼마 돼요? 약분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입니까? 이게 X야. 근데 이놈에서 X를 말해요. 제곱하래 또. 이제 대입하라까지 또 제곱하래. 하면 되죠. 이거 제곱합니다. 쌤, X가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오면요, X제곱은 어떻게 돼? 분모 얼마 돼요? 4대나 제곱했으니까 분자 완전 제곱식 합니다.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9.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얼마? 3이랑 마이너스 루트 5랑 1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6 루트 5 맞니? 내가 시간 적어주고 하는데 지금 이해돼요?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 돼요? 5. 다시 계산하면 4분의 14 마이너스 6 루트 5 되거든요. 맞아요? 이해됩니까? 이거 원래는 합차공식 쓰는 거 맞긴 한데 쌤은 그냥 집어넣어서 풀고 있습니다. 알겠죠? 원래는 이거 인수분해 하면, 아니다. 자, 그거 아직 안 보고. 자,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얼마 돼요? 2분의 7 마이너스 3 루트 5거든요. 맞지? 이제 또 문제가 생겼죠? X제곱 구했어. 그럼 X제곱 분의 1은 뭔데요? 이거 뒤집으면 돼요. 그럼 다시, X제곱인 거니까, 쌤, X제곱은요, 7 마이너스 3 루트 5분의 2입니까? 뒤집으면 돼요. 이거 뒤집으면 되잖아. X제곱이 얘라며. 그럼 X제곱분의 A를 뒤집으면 되니까. 그럼 이거 정리해야 되네. 또 뭐 해야 돼? 유리화시켜야죠. 뭐 할까요? 7 플러스 3부터 곱하면 되지. 여기도 7 플러스 3부터 곱하면 되죠. 맞니? 정리합시다. 합차공식 쓸게요. 앞에 거 제곱하면요, 49가 뒤에 거 제곱합니다. 3 제곱하면 9. 얘 제곱하면 5.
95 45 뺐지? 맞니? 자, 부터 정리하기 만났네요. 14, 요거 정리하면 6루트 5가 맞죠? 풀면 얼마나 와요? 4분의 14 플러스 6루트 5가 맞니? 다 2로 약분 되죠? 2로 약분하면 2분의 7 플러스 3루트 5죠? 맞지? 이걸 이제 두 개 다 하면 돼요. 자, 문제 넣었잖아. 자, 요거는요, 합차공식을 반대로 쓸 수 있어야 돼. 반대로 써서 푸는 방법으로 인수분해라는 걸 배우면 좀 편해집니다. 3학년 거. 요 다음에 나온 내용이지만.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계산이 좀 귀찮아졌어요. 일단 뭐 하라? 쌤, 이거 x제곱분의 1입니다. 쌤, 뒤집어 놨죠? 맞죠? 뒤집어 놓은 거죠? x제곱분의 1과 x제곱을 더하라는, 빼라는 거잖아. 이거 두 개 빼는 거죠, 지금. 맞지? 뺍시다. 7. 자, 요거 따라서 2분의 7에서 2분의 7 빼면 없어져 버리지. 맞나? 2분의 마이너스 3루트 5에서 2분의 3루트 5 빼면 얼마 돼? 2분의 마이너스 3루트 5에서 2분의 3루트 5를 빼버리면 2분의 마이너스 6루트 5입니다. 더 셈 할 수 있다 했죠? 맞지? 계산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 루트 5 됩니다. 맞죠? 좀 귀찮은 문제였습니다. 여기 이 방법으로 말고 다른 방법도 있긴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내용이라서 나중에 다 배우고 난 뒤에 시험 직전에서는 이렇게 아플 겁니다. 알겠어? 좀 귀찮은 문제였죠?